이어서 오늘은 그 투자의 안목을 키워라라는 제목으로 좀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경기는 늘 변하고 또 투자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것을 올바로 투자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 투자자입니다. 뉴스나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추천주만 받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는 홀로서기를 영원히 하지 못하는 걸 보면 상당히 안타깝고 그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끊임없이 유료회원들하고 같이 강의를 하면서 유료원들한테는 투자의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해오고 그렇게 제가 리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 새로운 방송 시스템에서 많이 적응하고 지금 잘 하고 있는데요. 예, 경기의 트렌드를 읽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투자의 기회를 잡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 최선책을 찾아가는 방법을 사실 모르죠. 유가가 오를 때 석유 생산업체를 매수해서 하락할 때는 에너지 과다 소비 기업을 매수해야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도 모른다는 거죠. 그저 뉴스에 보고 어떻게 투자해보면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그죠? 어떻게 올라갈지 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수혜주인 은행주를 사서 이미 큰 수익을 내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은행 오늘도 또 올랐죠. 자, 이것이 결국은 내가 투자의 안목을 키우는 방법인데요. 늘 새로운 트렌드에 주목함으로써 주도주가 나가는 방법을 찾고 그 주도주를 내가 매수하고 있다면 흔들리지 마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기업을 못 믿어서 결국은 뭐죠? 가다가 단기 이익 났다고 자르기 때문에 큰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닥에서 못 가는 종목들을 바닥이라고 사가지고 들고 있었는데 영 올라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수익들은 형편없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트렌드에 주목한다는 거, 투자란 늘 모험적이고 물론 낙관적인 사고로다가 현상 분석에 내가 매진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이런 걸 한번 보죠. 어떤 걸 보냐 하면요, 제가 이 종목이었죠. 구리. 예, 제가 삼천장이 나왔다고 그래서 구리가 안 간다고 그랬을 때 템플턴은 기업을 분석하면서 우리 유리원들하고 자 그러면 얘가 수혜주는 최대의 수혜주는 누굴까? 우리는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고민했던 종목이 바로 풍산이었었죠. 당연히 나가는 것이다. 투자의 안목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꾸준히 천정을 끊고 이제 떨어진다고 이격났다고 팔 때 템플턴의 식구들은 무료 방송에서 제가 2015년에 추천해서 여기까지 수익이 한 30%가 넘었죠. 예, 풍산 홀딩스하고 같이 동시에 추천해 줬던 종목인데요. 예, 풍산 홀딩스는 떨어질 테니까 언제죠? 6월달인가요? 6월달에 얘기했으니까 7월달에 깎아주면 사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풍산 역시도 지금 예, 7월달에 가보면 지금 얼마나 안 나요? 수익이요. 자, 수익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났습니다. 그죠? 예. 과연 이렇게 들고 갔느냐 이거죠. 그죠? 80%가 났는데요. 거기다가 또 최근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3천장이 나왔다고 원자재가 그런데도 저희들은 여기서 또 샀습니다. 또 샀죠. 이건 뭐죠? 예, 결국은 풍선 원자재가 작년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재차 상승하면서 경기 호전과 동시에 예, 강력하게 지금 구리 원자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대의 수혜주는 예, 원자재를 살 때는 뭐 선물로 사니까 이 기업에 배추장사 분양 선물로 사서 그렇다면 풍산의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기업의 가치가 과연 고평가냐?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더 사자. 사실 이렇게 해서 제가 들고 와서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의 안목이죠. 한 개 더 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가 어떤 건지를 배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투자의 흐름을 아는 방법을 투자의 안목을 배워야 되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사서 강력하게 급등 나가고 있죠. 황금 메스티죠. 얘가 왜 그럴까요? 이렇게 왜 나가는 걸까요? 예, 이 기업을 분석해보면
벤저민 그리엄의 순유동자산의 3부인의 2 정도뿐이 안 되는 저평가 종목인데다가 제가 여기서 꾸준히 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고 또 사고 예, 실제로 이랬습니다. 강력하게 나가다가 다시 내려왔다고 또 신고가를 또 갔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되는 투자의 안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고 가서 물론 여기서 산 건 아닙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사서 왔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또 깎아주면 또 들어가 봐야 되겠죠. 과연 이걸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들어가죠? 예, 어떤 투자를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리딩하고 가르치는 투자의 정석이라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종목을 실적이 꾸준해서 간다 그러면 앞으로 펀더멘털이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하죠? 강력 매수해서 들고 가는 거죠. 실제 그렇으니까 수익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80% 정도 났나요? 최근에 산 사람들은 수익이 얼마 안 났지만 최근에 그래 이거 말고도 또 추천한 게 무료 방송에서 제가 런칭 방송하기 바로 직전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PNT를 자동차 부품들 나머지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PNT를 사라고 추천을 해줬습니다. 아, 전문가님 저 그냥 예, 무료로 주는 종목 무료 추천주는 없나요? 아, 제가 그래서 그럼 한번 사보시죠. 예, 그날이 예, 금요일 날이었었죠. 금요일 날이 언젠가요? 예, 월요일 날이었으니까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이 종목하고 동시에 추천했던 것이 뭐였냐면 심태기였습니다. 오늘 조금 조정했나요? 네, 심태기가 똑같이 금요일 날 예, 요 자리죠. 요 자리에 추천해서 지금 수익이 나서 물론 당연히 팔았을까요? 당연히 안 팔았죠. 그게 왜 이럴까요? 실적이 개선되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적은 주가의 영원한 테마며, 그죠? 실적은 주가를 춤추게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한다? 주가의 영원한 동반자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역시 그래서 원자재가 이렇게 값이 지금 경기가 살아나면서 급등해주니까 당연히 강력하게 상승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또 아, 전문가님 어떡해요 걱정돼요 나는 정주가 없는데요 SK 맞나요? SK 예. 어 그냥 사보시죠. 아 그래요? 아, 괜찮을까요? 척 잘 가죠. 아니 전문가님 이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아, 모릅니다. 그냥 들고 가세요. 좋은 종목 샀으면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죠 뭐 그죠? 좋아요? 이렇게 들고 와서 24달러를 26달러 갔을 때 20달러를 깬다는 해서부터 계속해서 지난번에 다시 또 40달러를 깨서 뭐 예, 어떻게 해요? 경기가 뭐 다시 불황으로 간대 어떤 뉴스 그런 거 우린 무시해라. 또 사라. 좋다. 그렇게까지 해서 지금 들고 온 종목들입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투자의 안목. 어느 분이 제 무료방 유튜브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 강의를 듣다가 이렇게 했답니다. 아, 계속 저는 잘라먹다가 템플턴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제가 도저히 이건 잘라먹어서는 안 된다. SK이노베이션 우선주를 제가 샀습니다. 이제 수익이 25% 났습니다. 아직도 들고 갑니다. 아마 이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또 그분이 이 유튜브를 또 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쨌든 제가 X1에 다시 방송사를 옮기면서 강의를 시작해서 열심히 리딩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투자로 안목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걸 배운다면 투자는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꾸준히 실적 나는 기업을 갖고 간다면 여러분은 투자가 투기가 아닌 정석 투자로 가고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투기에서 힘드는 사람들을 오히려 예,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거꾸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투자자는 손실이 나니까 절대로 내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투자를 말릴게. 절대로 주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템플턴은 돈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처럼 돈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죠? 또 2000년대 시대가 아니라 시장에서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가장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구상에서 가장 돈 잘 벌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주식밖에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투자를 해라. 투기를 할 생각까지 말고 좋은 기업에 동업,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해서 투자를 하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돈을 벌 수 있다. 그 길을 여러분은 가시기 바랍니다. 짧지만 오늘 예, 투자의 안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 업종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해서 차분하게 당장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긴 안목으로 보면서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으로 보답해 줄 거로 확신합니다. 여기까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